Hey, what up, everybody? How y'all doing today? It's your boy DT here, of course, and I have another video to watch right now that I'm pretty excited about. This is the Jungkook Story documentary. I actually watched the one that they did for Jimin recently, and I really, really liked it. I reacted to that on my Jimin channel. And it turns out they have a story video like this for all the guys. And so I'll probably end up reacting to all of those videos. But first, we're starting with JK. And I am very excited to kind of see his story. All right. So without further ado, let's check out Jungkook's story. Let's get it. 2013년 JK! 8월 8일 전국의 일지. 2013. 드디어 내가 로그를 찍는다. Look at his cute little face. Look at his cute little face. 눈물도 너무 높고. Oh, bunny. 너무 막 이렇게 있고. He's a bunny. 너무 크고 무서웠어요. 처음 때는. He's so cute. 여기서 나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나. Wow, he's really grown up since then. And eating his ramen. Jungkook-y. I think you are. He sings everywhere. This boy loves to sing. Pretty awesome.
He's dope. 뭐 작곡, 작사, 그리고 노래, 그리고 영상 같은 것도 다 자기의 느낌을 정말 정말 제대로 배우면 최대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정말 멋진 하나의 컨텐츠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 우리는 정말 다방면으로 못하는 게 없어가지고 so 저런 cool.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구나 느끼는 친구고 정국은 wow. 노래 너무 잘하고 무대 잘하고 He's the golden one! 정국이 같은 경우는 말할 게 없어. 너무나도 다 잘하는 친구. 다재다능한 친구예요. 뭐 최근에 Everything. 뭐 자기가 직접 찍으면서 뭔가 이렇게 멤버들에게 공유를 해주고 또 무대면 뭐 무대, 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 얼굴이면 얼굴 빠질 게 없는 친구라서 되게 부러워요. 그리고 가장 부러운 게 있어요. 나이예요. 나이가 정말 부럽습니다. Hey, I don't blame you. 정말 멋있는 동생인 것 같아요. 멋있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실 것 같고 너무나 잘 하고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정말 막내라는 게 형들한테 좀 뭔가 다르게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멤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 동생이 자기가 느끼던 걸 진심으로 얘기하면 그게 형들한테 정말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동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뭐 존경은 그냥 잘하는 모습 보면 그냥 항상 존경스러워요. 배우고 싶고 항상 oh, proud. 항상 물어보고 있고 so proud. 우리는 방탄 안에서 딱 물론 식상할 수도 있지만 딱 막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도 많이 주고 딱 막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귀여워요. 이제 저는 이제 외부 작업도 많이 하고 많은 뮤지션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하는데 제가 여태 본 뮤지션 중에 가장 재능 있는 동료들한테 항상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친구만큼 재능 있는 친구 못 봤다. He gets a lot of praise, man. 너무 잘한다. 정국과 전정국은 어떻게 다릅니까? 방탄소년단 정국은 밝게 빛나지만 정국은 한없이 초라합니다. 뭐가? 왜 초라? 왜 한없이 초라합니까, 정국은? 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안 했었고 정국은 네. 사실 뭐 잘하는 게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부터 일을 해가지고 사실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었어. 되게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었고 그런 걸로 또 고민도 많이 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안쓰럽고 가슴이 아팠는데 어느 순간 아주 멋지게 이겨내고 그냥 이제 자기만의 자아가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어른스러워졌다는 말도 이게 좀 안 맞아가지고 그냥 좀 사람다워졌다? 좀 사람다워졌다? 약간 그전에 뭐였는가? What was evil? That's what I'm saying. 그전에 그냥 어렸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그전에 진짜 어렸을 때. 다 어렸어. 정국이 사춘기 때 데뷔했으니까. 정국이는 막내였고. 물론 우리 다 말도 어렸을 때. 옛날이랑 Yeah, JK literally went through puberty while he was a member of BTS. 볼 수 있는 그릇이 커진 거 같아요. 진짜. 포용할 수 있는 게. 다 형님 만든 겁니다. 정국이한테 뭐 서운했던 저는 뭐 서운했던 점 미안했던 점이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굳이 꼽자면 뭐 한 2년 반쯤 전이었나요? 3년 전쯤이었나요? 저희 모두 다 같이 힘들 때 정국이가 대화를 시도를 안 하려고 했을 때 저는 그때 아 대화를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대화를 했잖아요. 네, 네. 그 당시에는 조금 서운했어요. 아, 대화 좀 해주지. 아 저도 서운했어요. 아, 왜 안 해줄까? 나는 이제 잘리는 얘기에 있었지. 야, 나는 이 그 집 나갔었어. 야, 나 나갔을 때 저분이 이것만 생각하다. 형 간다고 했어. 정국이하고 막 푸른 자국 막 울었잖아요. 아 와우. 저는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평소에 Take it easy, Breezy.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럴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서 아 정국이도 사람이구나. 정국이도 얘가 힘든 건 티를 안 내니까요. 걔는.
제가 그렇게 쓰러질 줄은 몰랐어요. That's scary, man. That's really scary.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가장 힘든 건 내가 힘든 건 그냥 혼자 힘들면 되는데 주변 이제 멤버들이 힘든 거 되게 어떻게 보면 제가 힘든 것보다 몇 배로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국이가 빠지면 되게 데미지가 세요. 물론 일본형 누가 또 그렇지만 정국이. Oh yeah, you need him. You need that guy. 본인이 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친구 담당하는 파트가 굉장히 많은 친구거든요. 정국이가 빠지면. No. Nope. It's gonna be a lot of pressure on him, especially when he was younger. I'm sure he felt that pressure. 제가 옛날에 진짜 소유욕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Possessive. 또 내 거, 내 거, 또 내 거. 그래서 진짜 Mine. 진짜 많이 싸우고 혼나고 했는데 그 형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죠. 그렇게 많이. 네. Is he doing Jimin? 정신영웅이 15살에 멈춰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제가 15살에 연습생이 됐고 학교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사회생활을 계속 꾸준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또 옆에 항상 6명의 멤버들이 있으니까 제가 솔직히 보고 느끼는 배우고 하는 거는 거의 다 멤버들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뭔가 형들 보면서 자극받고 뭔가 저도 모르게 제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Do you guys think it helped him or hurt him in a way that he didn't have like a normal high school experience? Or did he? But growing up at that age, where he was a trainee at that age, do you think that helped him or hurt him? Let me know your opinion. 그냥 하고 싶은 것도 더 많고 또 이루고 싶은 것도 그게 뭐 뚜렷하게 그려지진 않지만 계속해서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제 자신이 올라가지고 옆에서 되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를 키운 거죠. 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잘 해줘서 고맙고 저는 이제 막 이제 스케줄이 막 뭐 힘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괜찮은데 옆에서 형들이 막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뭐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좀 말도 좀 속내를 막 되게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좀 없고 되게 침착한데 네. 그래서 뭐 힘든 거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맨날 아 저 힘든 거 없어요 맨날 힘든 거 없어요 맨날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근데 갑자기 이제 그날따라 계속 힘든 거를 물어보는 얘기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정국이가 우는 걸 처음 봤는데 저는 형들이 힘든 게 제 유일한 가장 힘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를 때 와서 여기서 성장하고 처음 뭔가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이런 아무것도 없던 15세 나 Man, he is so good.
비 형이 그걸 깨줬어. That boy good. 형들한테 시키는 못하고 옷도 못 벗고 그랬는데 하나하나 형들이 저를 이제 채워줘서 이제 지금의 제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형들의 성격이 다 담겨 있는. I've heard that. I've heard JK kind of acts like all the guys. 퍼즐을 맞춰준 것 같아요. 제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 They've obviously rubbed off on him. 그러니까 데뷔한 시점부터 in his formative years 자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긴 하잖아요. 두 개의 자를 따로 분리를 쉽게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좋은 부분이 새로 만들어진 전국 쪽이기 때문에 아 굳이 내가 이 좋은 거를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Army. 제 마음속에 차지하는 부피가 되게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여러분들 없이는 못 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저희 7명 쭉 지켜봐 주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은 아미 여러분들의 가수가 되고 싶고 앞으로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모든 성과가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 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만큼 따라와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도 좋았지만 그 운도 뭔가 저희가 만들어내고 팬분들이 만들어낸 그냥 무대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아무 여러분들이 봐주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없으면 첫 번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아미 여러분들한테 받는 힘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저한테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뭔가 되게 행복해요. JK is awesome. He's phenomenal. 그걸로 좀 위안을 받고 뭐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I love his voice, man.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행복하게 Bring the soul. You guys remember that? Bring the soul. That was a good one. 팔 잡고 다리 잡고 내 폐가 닥쳐서 내 친구가 나한테 좀 주면 내가 하고 싶은 생각 I just watched an amazing video of the making of Euphoria, how that song was actually produced and created by DJ Swivel.
fascinating video. You can actually watch that reaction on Patreon. The link is down below. Just to see all the different layers that went into that beautiful song was just incredible. It definitely gave me a new appreciation for that song alone, but the whole engineering process is amazing. He has a beautiful voice, man. He has the perfect R&B voice. It's a wonderful life. It's a beautiful life you have. High praise, very high praise. Pretty inspiring. JK is pretty awesome. Great video. Great video right there. Always been a big fan of JK. He's one of the most talented artists that we have in the world. And he's just kind of been groomed for greatness, you know what I mean? And being around, being surrounded by the rest of the members who are also phenomenal in their own right. What can you say about this guy? I think he's really gonna leave his mark on the history books when it's all said and done. I think he's got a lot more to do, and I think he's only scratched the surface on what he's capable of. He's still a very young guy, still kind of finding his way as far as kind of where he wants to go musically and artistically. But I think when it's all said and done, I think JK is going to be considered quite possibly one of the greats, one of the great musicians ever. And it seems to me that Yoongi and a lot of the other guys feel the same way. So yeah, JK's got a lot more to do, y'all, and I can't wait. Anyway, thanks for watching, y'all. Love you guys, and I love that you guys have continued to watch my videos, support me over all these years, and I just want to say how much I appreciate you. Anyway, have a good one, y'all. See you next time. I'm out.